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하동 세계차 엑스포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은한 차의 매력과 하동의 수려한 경관을 가득 담은 예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하동은 대한민국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제철국으로도 유명하지요. 저는 하동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기 위하여 하동 야생차 박물관으로 관람을 갔습니다. 차 판매장과 체험관도 보고 계십니다. 녹차밭입니다. 아름다운 하동의 녹차밭입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를 응원하는 팜플렛을 보고 계십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생차는 왕께 올리는 차입니다. 야생차를 재배하는 농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야생차 문화축제도 하동에서 열렸습니다. 하동의 수려한 산과 강을 보고 계십니다. 맑은 물과 을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도 보고 계십니다. 야생차를 만드는 다기와 컵도 보고 계십니다. 야생차에 대한 시도 있습니다. 여보게 버차 나머 금세라는 식구도 보입니다.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를 소개합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천년 왕의 차인 야생차입니다. 행사 개요를 보고 계십니다. 2022년에 참가 규모 10개국 이상, 관람객 135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방향성은 다양성, 연계성, 지역성, 사원업성,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1전시장은 하동 세계차 엑스포 행사장입니다. 하동 스포츠파크입니다. 제2전시장은 야생차 박물관입니다. 제3, 제4전시장을 보여드립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응원합니다.